카논에는 어디 가야 될까 이거? 좌우 포각은 또 나쁘지는 않네요. 명중 좀 되는데? 탄속도 좋고. 야, 주포 자체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이게. 성작 들어간다. 입 벌려라.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세게 맞아버렸죠. 아, 저 숙류 겁나 때리고 싶은데 안 나와. 깔짝깔짝 나오네, 계속. 기동성은 좋다. 역시 카논은 meine Position unterstützen. 지원을 위해 이동 중. 주포 끝내주네. 씨. 카논은 진짜 꽤 좋구나. 우선 주포가 좋으니까 장전은 조금 느려도 괜찮거든. 아, 그렇군요.
조준은 다 하고 써야겠군요. 임마. 자, 이 탱크를 처음 타거든요. 지금 이게 첫 판인데, 그러니까 구축은 결국 주포야. 그러니까 무슨 단점이 있더라도 주포만 좋으면 우선 쓸만해요. 뭔데? 어? 예, 튕겨가지고 전적창호로 들어왔는데 다시. 네, 1급이었고요. 3968 딜. 그리고 4킬이었죠. 좋습니다. 그래서 카논에는 처음 타본 건데, 우선 스펙을 봤던 대로 이 친구의 장점은 좋은 주포 성능 대신에 장전은 살짝 느린 정도고, 탱크는 좋은데 게임이 안 좋네요. 감사합니다. 후원 고마워요. 그 다음에 일반탄 관통도 268이나 되고 탄속도 빨라요. 그 다음에 골탄, 성형제가 탄 탄속도 나쁘지 않고 관통도 330으로 빠른 편이죠. 거기다가 이제 장전 환풍 광학 세팅을 하면은 이제 명중이나 조준도 좋아지고, 물론 조준 시간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조준 안 됐는데 쏘면 탄이 튈 수 있어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조준을 하면은 훌륭한 명중을 보여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장점이 기동성이죠. 추중비 19가 나오고 최고 속력 70, 후진 20km가 나오는 엄청난 속력이고, 위장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개량을 해서 정찰 두 번째 슬롯 범주를 정찰로 한 다음에 저기다가 환풍기 대신에 뭐 그 배기장치, 위장률을 올려주는 배기장치를 달아도 좋고요. 그 다음에 시야도 나쁘지 않아요. 광학까지 달고 뭐 하면은 어찌됐든 최대 시야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체력이 낮은 거랑 장갑이 이제 없어서 고폭에도 뚫릴 수 있다는 거, 그것만 조심을 하면은 굉장히 훌륭한 구축 전차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부금만 좋은 금액. 경고의 스프키 두 번. 야, 스프키 한 번 더 끄는데 그거 못 잡았어 또? 야이씨. 아, 게임 또 이상해지네.
경전 왜또다 퇴근해 이 세대. 애들 또 마탱이 갔어. 오, 540. 내탄 어디 갔냐? 아무튼 잡았으니 됐고. 경호사 상판 튕기네 이게. 좋댔다 여기도. 게임이 좋댔어요. 좋댔어. 수풀 위장력 있나 이거? 불안한데? 아, 274에 너무 가까이 붙었는데 저거. 스콜즈가 나 측면을 봐줘야 될 것 같아 이거.
geschaltet.핫팬만 조심하면 되거든. 아, 핫팬 여기 이런 데 있을 수 있어가지고. 핫팬은 이따가 확실하게 조져야 돼요. 핫팬만 안 맞으면 돼서 지금 내가 포를. 오케이. 이렇게 하면 이쪽은 막정, 그죠? 이중 스포를 이용해가지고 앞에서 스팟하고 뒤로 빠져가지고 쏘고. 이게 쓰러진 나무는 그냥 기본적으로 투명하게 보이나봐. 이렇게 옆에 거는, 그죠? 이렇게 들어가면 없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저기 터지면 안 되는데, 쟤네들 위에 올라간 애들 저거. 얄모닝. 114 하위. 안 걸려줘 사사한테 이 거리에서 지금. 그냥 쓱 지나가지 나 지금. 위장이 돼가지고. 깜짝이야.
죽겠다. 카노넨이 위장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후반전 되니까 또 쓸만해지죠. 갑자기 유사 경전 역할을 할 수도 있으니까 나름. 예, 1급 3100딜에 3킬, 동피 한 1700, 순경 1221, 1급이네요. 커트라인이 높아 역시 이거. 구축전차가 웬만하면은 커트라인이 이 정도로 안 높거든요. 왜냐면 구축전차들이 주로 저격을 하니까 경험치를 나눠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순경 1200대가 에이스가 아니다 하면은 그 구축전차는 커트라인이 높다고 보면 돼요. 꽤나. 아무튼 카노넨 판저 105mm였고요. 8골 특집. 조만간 유튜브에 영상을 하나 올릴 거예요. 그게 요겁니다. 8티어 프리미엄 전차 추천해가지고 저게 먼저 올라갈 거고 이제 저거 관련 탱크들을 이제 또 따로 타서 올리려고 해요. 그럼 그거 보고 질러야겠네요. 휴티웃. 예, 그러시면 됐대요. 야 마손! 요즘 개그 뭐야? 너무 처맞는데 애들? 와씨, 뭐 누구 맞았나보다. 불러날라온다 말이야. 축이 많은데 이쪽에. 야 막 불러 날라와 저기 지금. 야 여기 뭐 많이 날라온다 잠깐만. 근데 군대에 있을 때가 좋은 거야. 옆에 있나? 월탱을 못해서 안 좋은 것 같다고요? 군대에 있어서? 요즘 군대에 뭐 PC방이 또 있다며.
싸지방 말고 PC방. 벌써 PC방 가서 게임 한다는데 돈 내고. 아, 후방이라 없다고. 아직 전방에만 있나 보네. 그런 데는 그러니까 돈 내고 PC방에서 게임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요즘 군인들 약간 체력이 안 좋긴 하겠다. 그러면 PC방 같은 거 있으면. 나 때는 할 게 없어가지고 운동을 했거든.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운동을 한단 말이야. 안 하던 운동을 할 게 없으면. 그러니까 나가서 이제 달리고 뭐. 아, 저거 잡아야 되는데. 야, 나는 선임들이 축구하러 가자 그러면은 좋아했어요. 나 자체도 축구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거만 그냥 여기. 고기 방패 좋은데? 좀만 더 올라와라. 스프로키 보여줘. 좀만 더. 조금만 틀어봐. 조금만. 그냥 싸워도 될 것 같긴 한데 좀 더 확실하게. 강철 팬티. 컨커러 풀피는 뭔데 조씨? 이거 도대체. 야, 아군이 뭘 했으면은 컨커러가 풀피로 여기까지 오냐고. 야, 좆됐어. 이거 어떻게 좀 해봐. 안 되겠다.
받아라 몸통 박치기 씨발. 200딜 더 넣었다. 어차피 다음 탄 못 써요. 어 알죠? 어차피 다음 탄 못 쏘거든. 그냥 한 대 쏘고 박으면 그래도 반딜 들어가잖아. 그래도 스콜즈도 풀피고 씨발 아군 새끼들 뭐했냐 도대체 이 새끼들 이거. 4500딜 개같이 패배. 네. 얘도 불나 쏜 게 몇 발 들어간 건가? 스트라블 레미그레드. 아닌데 불나 안 들어간 거 같은데. 모르겠다. 아무튼 4500딜 개같이 패배 좋고요. 돈은 좀 벌죠. 그러니까 카노넨 같은 경우도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돈 잘 버는 골탱이 뭐냐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탄이 관통이 높으면 돼요. 그럼 우선 돈을 잘 벌어요. 한방 데미지까지 더 세면 좋고. 그죠? 얘 같은 경우는 골탄 가격은 4,800원으로 좀 비싼데 일반 탄을 주력으로 많이 쓰잖아요. 이제 일반 탄으로 안 되는 놈이 이제 등장을 하면은 방금처럼 마지막에 골탄을 몇 번 쓰겠지만 대체로 일반 탄 위주로 쓰니까 이런 애들이 딜만 잘 넣으면은 돈을 잘 벌어오는 거죠. 어찌됐든